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매입 임대 사업용으로 주택 37,000 가구를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 사업은 청년 신혼 부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졌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목표치보다 1,000 가구 늘어난 약37,000 가구 매입을 추진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 6천 가구, 지방 1만 1천 가구 매입이 목표입니다.